아, 왜 차가 찌그러졌네. 야야야 슬픈 자동차 힝구. 야 야 이거 어디냐? 마운틴 타운이다. 마운틴 타운 설문조사 중. 와. 자, 여기는 완전 허허벌판이에요. 이 영역이 지금 전부 다 산으로 막혀 있단 말이야. 갈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는데 딱 한 곳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여기도 한번 와본 곳이라 어느 정도 길을 조금은 알고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폭포가 있죠? 이 폭포에서 왼쪽을 보시면은, 자, 보면 로프가 있죠? 저 로프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바꿔줍시다. 안증된 집지력! 올라가자. 와, 이거 올라갈 때 아이젠 소리 들려요? 딸깍딸깍. 진짜 소리 구현은 정말 잘해놨다. 나왔다. 자, 이제 다시 바꿔줍니다. 아, 이젠 내 것도 너무 아까워. 저거 타고 올라가야 된다고. 또다시 안증된 집지력! 가자! 원래라면은 진짜 한참 걸렸을 거. 이거 있으니까 진짜 확실히 좀 빨리 올라오기는 하네. 아... 한약공장을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완전 다른 길로 새버렸네요. 어쩔 수 없죠. 뭐지? 집이 있네요. 뭐 하는 곳이니? 농장? 농장이래. 어, 여기 등산 로프가 있네요? 왜 있지? 기억만 해둡시다. 원래 로프가 있다는 건 이 주변에 로프를 쓸 수 있는 장소가 머지않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난이도 침략자 아닙니다. 스토커입니다. 이 집은 굉장히 우아하게 생겼네요. 파라다이스 초원 농장 열쇠 필요. 이게 뭔데 씹더가! 그 열쇠 여기 있지 않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열쇠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뭔 소리야? 근데 아, 여기가 여기구나. 자, 이 여기가 어디냐면 덜렁다크 스토리 모드를 플레이하면은 굉장히 극초반에 지나치는 마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벤치에 앉을 수는 없어요. 파밍용입니다, 그냥. 여기서 화살을 만들고. 어, 밤이 돼가네? 아! 이 친구가 가지고 있구나. 자, 오늘 야영은 저 파라다이스 농장 집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죽었으니까 좀 슬프긴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사용해주고요. 슬픈데 기쁜 마음으로 이용해줘. 이게 스토리 모드에서 볼 수 있는 맵이다 보니까 다른 지형들에 비해서 약간 좀 뭔가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고 퀄리티가 높습니다. 이거 봐. 딱 봐도 퀄리티가 엄청 달라 보이죠? 일반 다른 맵들의 집에 비해서. 퀄리티가 높은 거에 비해서 너무 들은 게 없다고? 이게 스토커 난이도라서 그래요. 이게 뭐 순례자 난이도였으면 그냥 막 뒤지면 뒤지는 대로 막 미친 듯이 나왔겠지. 플랩님은 모드 안 쓰세요? 덜렁다크 모드가 있어요? 모드가 좋아요? 모드 중에 집에 있는 라이트 스위치를 누르면은 집에 전등이 켜지는 모드도 있더라고요. 어, 전기가 들어오게. 그건 좀 좋네.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 생존 서바이벌 장르인가요? 생존 서바이벌이면 생존 생존 장르잖아요. 이 어파의 플레임 같은 녀석아. 음속의 소닉 같은 녀석. 전설의 레전드. 그래, 딱 내 스타일이로군. 이 게임 하다보면 외롭지 않냐고요? 할 거 겁나 많아서 외롭진 않은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끄고 나 혼자 집에 있을 때가 외롭지. 적어도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 이 집은 일단 다 봤죠? 나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애초에 모드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드를 쓰면 굉장히 편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게임 본연의 밸런스를 좀 해친다고 해야 되나? 돈스타브 할 때도 모드를 잘 안 썼었는데 합방을 하니까 편의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모드를 쓰는 거지. 전 원래 이런 생존 게임 할 때 모드를 잘 안 쓰거든요. 제작진들이 의도한 난이도를 즐기고 싶어서 그냥 그렇습니다. 농담이 안 통하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농담이라고 하면 농담인 거지. 어? 여기 들어가지네? 밀튼의 집. 밀튼이 누군데 씹더가? 레이테어. 나 밀튼이 집 떠날 때 아주 싸그리 싹싹 다 가져갔네. 밀튼아, 짐을 어케 꾸려갔노 도대체? 뭐 아무것도 없어 집에. 아, 거참 알뜰하게 챙겨갔네. 아메, 차가 찌그러졌네. 야야야, 슬픈 자동차 힝구. 나 맨날 자동차들 보면서 화난 자동차다. 슬픈. 뭐야? 와! 어딨어? 아니, 저기 있네. 아, 깜짝이야, 이씨. 야, 너 살이 좀 토실토실해 보인다, 다른 늑대들에 비해서. 아닌가? 뭐해? 뭐야! 아, 깜짝이야. 아씨, 두 마리가 동시에 오네. 5kg, 역시 포동포동한 녀석이었군. 내 눈은 속일 수 없지. 뭐 또?! 아, 뭐야? 늑대가 몇 마리야, 미친. 또 따면 이런 소리 들리는 거 아니야? 늑대를 부르는 트렁크인가? 도대체 뭐가 얼마나 귀한 게 들어있길래. 귀하구만. H2O 아주 귀하죠. 다 타버린 학교. 놀이터도 있고. 왜 또! 아니 몇 마리야! 들어와! 맞다, 고기 천국이네. 여기 마을이 굉장히 넓고 별의별 게 다 있기 때문에 되게 잘 보셔야 돼요. 개 중에는 못 들어가는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입구가 막혀있는 집이라거나 이런 데는 못 들어가죠. 킹고! 나도 망가졌어. 주인님이 날 싫어할 거야. 폴라로이드는 안 모으세요?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모으지. 잠깐만! 아이고 놀래라, 씨. 돌아서 오는구나. 와, 씨. 약간 위험했다. 아, 여기 무슨 늑대들한테 뭐 당했어요? 이 마을이 멸망한 이유가 늑대 때문인가 봐. 이 집도 안 들어가지고 여긴 들어가지네요. 여기도 밀튼의 집이야? 아유, 밀튼이 부동산 투기를 많이 했나보네. 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기도 밀튼의 집이야? 야, 여기 마을 전체가 그냥 다 밀튼 건가 봐. 밀튼 혼자 살았네. 아니면 마을 이름이 밀튼인 거 아닐까? 아니면 밀튼 성만 같은 거일지도. 여기가 밀튼가의 마을이었던 거지. 안녕, 난 밀튼 안녕하세요. 제이스야. 안녕, 난 밀튼 안녕하세요. 앤드류야, 막 이런 거. 가족이 얼마나 큰 거야? 한 8,000까지 있는 거 아닐까? 심지어 다 2층 집. 후덜덜. 밀튼 가족. 그 족보에 나도 좀 껴주지. 부럽구만. 은근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많네. 거의 다 안 들어가질 줄 알았는데. 들어가야 되는 곳이 이렇게 많다니. 아, 근데 지금 내가 파밍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나 파밍 안 할래. 여기는 다음에 다시 오죠. 이런 자잘한 집을 다 파밍하기에는 너무 제 인벤토리가 너무 꽉 찼고요. 제가 진짜 봐야 하는 장소는 여기 우체국이랑 저쪽 슈퍼마켓. 슈퍼마켓이야, 은행이야. 근데 여기 아마 열쇠로 잠겨있을 거예요. 응, 잘 열려? 왜, 어디야? 신용조합, 은행이 맞네. 뭐, 별거 없죠? 중요한 것만 대충 둘러보고. 아저씨, 여기서 뭐예요? 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니까 얘는 여기서 돈이라도 뜯어가야지 하고 쇠질해가지고 지금 온 거야? 은행을 털으려고? 근데 얼어 죽었네? 와우, 역시 돈의 힘이란. 진짜 생존에 직면하면 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교환 수단의 지표일 뿐이지 생존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아유, 이 소리였구나. 아, 근데 여기 침대가 없잖아. 날씨가 좀 안 좋아도 좀 앞을 뚫고 바로 앞에 큰 집이 있어요. 여기가 아마 진짜 밀튼의 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밍 대충 합시다. 어차피 지금 더 뭘 집어봤자 방해만 돼요. 무겁기만 하고. 뭔가 특수한 게 있지 않나, 이 사람. 와, 내구도 100짜리야, 미친. 너무 좋아. 올라가서 자자.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와, 뭐야? 아, 집 엄청 넓어. 개쩔어. 뭐야, 방금 나 뭐 봤어. 얘야, 거기서 나오려? 라이플 타냐. 라이플 타냐 입장에선 진짜 섬뜩하지 않았을까? 안녕하세요. 어, 깜짝 놀랐네, 이 가족 사진 보고. 와, 세상에서 제일 무섭게 생겼어요. 해는 진짜 완전 지금 제대로 중천인데. 중천이란 말을 이 게임하면서 진짜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해가 중천이야. 자야징 하면 해가 중천이고, 아, 뭐 뭐만 하려고 하면 다 중천이네. 아, 몰라, 그냥 자. 나는 3시간만 자볼까? 어, 좀 조용해졌다. 아, 근데 그래도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리는데? 일단 나가보자. 어? 이게 어딜 봐서 전혀 괜찮아지지 않았는데? 밤을 그냥 뜬 눈으로 보내자. 자, 명상의 시간 ASMR. A few moments later. 됐지? 이제 남은 시간을 딱 자고 일어나면 대낮이 아니구요. 아, 밀실 공포증 걸릴 것 같아. 자, 이제 이 마을을 떠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북쪽으로 떠날 건데, 북쪽으로 가는 이유는 덜렁다크 스토리 모드가 있는데, 스토리 모드의 가장 첫 번째 지점을 가려고 합니다. 비행기가 추락했던 바로 그 장소요. 팀버울프산 말고 다른 비행기가 추락한 장소가 있습니다. 물론 스토리 모드와 이 생존 모드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거기에 간다고 해서 뭐 엄청 중요한 아이템을 얻는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보려고요. 덜렁다크 팁 같은 거 있나요? 죽으면서 배우세요. 그게 팁입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 덜렁다크는 진짜 뒤지면서 배워야 돼.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그거 보세요. 제 덜렁다크. 거기서 내가 팁을 많이 말해주긴 하거든? 안녕하세요. 주무십니까? 자, 정말 쉽게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아이템을 발견했네요. 즉석 나이프. 즉석 나이프는 침략자 난이도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바이버 나이프 대용입니다. 서바이버 나이프는 싸제이기 때문에 능력치 면에서는 당연히 직성용 나이프보다 좋지만 침략자 난이도에서는 서바이버 나이프를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걸 만드셔서 쓰셔야 됩니다. 제가 침략자 난이도를 구체적으로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 확실히 없는 거는 옷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다 옷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공장으로 찍어서 만든 옷들로 돼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가죽옷으로 입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파밍해서 가죽옷 만드셔야 되고, 총이 없어요, 총. 이게 제가 지금 스토커 난이도라서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침략자 난이도는 그냥 차원이 달라요. 자, 순례자 난이도가 1이라고 치면은 탐험가 난이도가 10이라고 했을 때 스토커 난이도는 한 30 정도 되고 침략자 난이도는 500 정도 됩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침략자는 솔직히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좀 운이 따라야 돼요. 운이 좋아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까딱하면 죽거든요. 운이 조금이라도 안 따라주면은 바로 하늘나라. 찾았습니다. 비행기네요. 추락한 비행기. 여기가 이제 스토리 모드의 첫 시작 지점입니다. 그 친구는 여기에서 떨어져서 완전 알몸인 상태로 이 산을 내려가겠지만 저는 이미 다 중장비로 완전 군장을 다 차린 상태죠. 여기로 내려갈 수도 있네요. 내려가 볼까요? 참고로 제가 이 덜렁다크 컨텐츠를 찍기 전에 이 덜렁다크를 플레이 했었을 때 여기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애가 어떻게 죽었냐면 여기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난 여기가 길인 줄 알았어요. 어, 여기 슬금슬금 내려가면 내려가질 것 같은데? 하고 여길 딱 발을 디디는 순간 죽었어요. 떨어져 죽은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긴 맵 바깥이고요. 여기에 발을 디디는 순간 죽어요. 그 이후로 한동안 안 하다가 이제 덜렁다크를 컨텐츠로 찍기 시작한 거죠. 이 장소를 다시 오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스타트 지점을 왜 왔냐고? 뭐 솔직히 아이템 파밍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많은 장소를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거. 이러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짜잔! 약간 이런 거죠. 여러분도 재밌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네 시간을 맞아 읽어주면은 총기 만렙. 라이플 무기 마스터. 조준경을 들여다보면 세계는 사라지고 오직 당신과 라이플, 총알과 목표만이 남습니다. 당신의 방아쇠는 생과 사를 가르는 심판관입니다. 표현 너무 멋있다. 사용시마다 상태 하락치가 50% 감소, 데미지 20% 상승, 명중률 범위 40% 상승, 치명타 확률 30% 상승, 수리 액션을 수행할 때마다 상태의 5% 수리 보너스. 어? 야, 오로라 소리 난다. 그러면은 잠을 자고 오로라가 뜬 밤을 돌아다닙시다. 오로라가 곧 사라져. 와, 진짜 이쁘다. 산 정상에서 봅시다, 이거. 레이테어. 어디 갔노, 오로라?
오로라 형님 어디 갔어요? 내가 여기 올라가던 사이에 오로라가 끝났어? 아 오로라 끝났네. 아이씨 그냥 밤 됐어요. 아! 아까 그냥 볼걸 옆에 이렇게 슬쩍. 와 너무하다. 진짜 타이밍 같네. 기가 막힌다. 자 이제 돌아갑시다. 아 밥도 뭐 먹냐. 아 진짜 덜렁다크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인간은 진짜 끊임없이 계속 처먹는 것 같아요. 이 주인공 뿐만 아니라 나도 지금 아까 라면 먹었었는데 게임하면서 다시 배고파졌잖아. 여러분들도 계속 그 엄청난 양의 음식을 계속 섭취를 하는 거죠. 섭취하고 똥으로 배출하고. 신기해. 어떻게 그 많은 음식들을 다시 한 번에 또 싹 비우고 또 먹을 수 있는지. 지금 우리 그 스토리 주인공 비행기 추락한 거 보고 파산하고 있는 중이군요. 오르카. 오르카 주유소네요. 지도를 한번 그려야 되겠어요. 주차장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잠겨있네. 문을 따다니. 기생충 이제 걸릴 방법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에요. 생고기를 계속 먹으면 돼요. 주유소. 서양권의 주유소는 약간 편의점처럼 돼 있거든요. 먹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냥 기름만 넣잖아, 주유소가. 여기는 아니에요. 뭐야, 나 슬러시 마실래요? 아, 여기 들어있는데 왜 못 뽑아? 쓰레기 똥게임. 네, 총알 만들 겁니다. 지금 저희가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유가 총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와, 눈바지가 나오네, 여기서? 에? 나 눈바지 하나밖에 없어서 못 입고 있었던 눈바지가 여기서 나왔어. 어, 예스 베베? 아, 스태미나를 마이너스 5 먹는 게 좀 그렇네.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난 따뜻한 게 더 좋으니까. 아주 좋아요. 나 이제 진짜 완전 종결 아니냐? 완전 무장이다 이제. 와, 이 형. 뒷문도 따야 돼요? 하긴 앞문이 잠겨있는데 뒷문이 열려있음 무슨 소용이야. 여기가 아마 이제 죄수들을 싣고 가는 버스? 그게 좌천된 곳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토리에 필요한 겁니다. 추락한 죄수 이송 버스. 스토리에 필요한 거라서 지금 저희한테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특수할 게 없습니다. 뭐 버스에서 파밍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하나의 이정표. 나중에 스토리도 해주실 거냐고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저는 스토리 모드 해보니까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재미없었어요. 애초에 스토리 모드가 생존 모드보다 나중에 나온 거예요. 원래는 그냥 생존 게임으로서 나왔던 덜롱다크에 스토리 모드가 따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생존 모드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스토리가 나왔다고 해서 오 여기에 스토리가 더 입혀지면 어떻게 될까 했는데 게임이 너무 완전히 달라져버리니까 난 생존 모드에서 스토리를 입히는 그런 식일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달라져서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서 자야겠다. 여기가 아마 관광지 데스크일 텐데. 와 내가 라이벌 다리야. 오케이 자자. 난 자고 생각하자. 어 오로라가 떴네. 하지만 지나갔죠. 아 많이 어두운데 그냥 시간을 좀 보냅시다 여기서. A few inches later. 아니 뭐 샀냐 내가. 아유씨 3시간 대기. Later. 언제쯤 좋아질까요? 그래도 이 마을은 건물이 많아가지고 얼어죽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문이 열려있는데 이 안으로만 들어오면은 참 따뜻하단 말이지. 이거 봐 여기 경계선을 딱 나가잖아? 그럼 체온이 깎여. 여기 딱 들어가는 순간 체온이 오릅니다. 아주 안락한 곳이에요. 난로 틀어놨나? 좀 더 자자 그냥. 좋아! 괜찮아졌다. 이제 나가자. 여기에 아마 다이빙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여기 있다. 소풍 장소. 왜 여기가 소풍할 수 있는 곳인지 모르겠는데... 왜 무슨 일이야? 소풍을 이딴 곳에서 해? 아찔하네. 내려가 볼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 아이잔네. 안정된 집질이야. 어, 나 내려가는 속도 빨라요. 피로도도 덜 달고. 바로 바꿔줍니다. 아니, 근데 여기로 내려갈 수 있는 거야? 저기가 내가 땅이 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아니면 그냥 만들어 놓은 건가? 아, 그래. 여기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되지. 지도를. 우와. 어, 이게 가질 수 있나 본데요? 어, 이게 가질 수 있나 봐. 이게 갈 수 없는 곳이면은 맵이 그냥 이제 지도를 그려도 까맣게 나와요. 아니 근데 나 탄약 만드는 곳 빨리 가야 되는데 계속 딴 길로 새네.
코가 있네. 뭔가 되게 길같이 안 생겼는데 길인 곳을 발견하면 되게 흥분해. 솔직히 아무것도 없을 텐데. 어, 여기 다른 맵으로 빠지는 곳인가? 여기가 어디지? 뭐야, 막다른 곳인데? 여기 옆에 동굴 있나봐. 아! 아니 이걸 못 보네. 밀튼 지역에서 나가기. 와, 또 여기서 또 다른 맵으로 또 빠져버리는 거야? 아, 지금 계속 새로운 지역을 가버리고 있어. 어떡하냐? 적어도 화살은 좀 만들고 갈걸. 소모성 아이템은 계속 소모만 하고 너무 앞으로만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 어디로 빠지나만 좀 간만 보자. 동굴이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만 슬쩍 보고 다시 빠꾸 할게요. 서브노티카도 장기 컨텐츠 하나, 뭐 키미맹시라던가. 여기가 어디요? 어? 여기가 신비로운 호수라고? 와, 여기가 여기구나. 저게 동굴이 있었네? 여기 사냥꾼의 오두막이잖아. 어, 저게 동굴이 있었구나. 와, 전혀 몰랐네. 야, 오랜만이다. 나 돌아왔어. 어, 기분이 이상해. 자자 이제. 아줌마 침대, 여기 있다. 어? 왜 이렇게 바깥이 밝지? 응, 오로라. 와, 와, 오로라 없어지기 전에 빨리 눈으로 담자. 아니,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게임이니까 그렇게 큰 감흥이 없을지 몰라도 진짜 나 이거 실제로 보면 눈물 날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현상이 우리 지구상에 있을 수 있지? 동굴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화살을 파밍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새로운 길 찾아서 갈게요. 자, 이제 화살을 다 만들었고 다시 본거지로 가서 아이템을 다 챙기고 신비로운 호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비로운 호수에 도착을 했고 편지를 다시 잠깐 읽어볼게요. 신비로운 호수인가 뭔가 하는 반대편에 있는 주립공원과 해안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골짜기 뿐이라고 합니다. 난 여기가 어딘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해안고속도로. 일단 댐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일단 댐까지 왔고 이제 신비로운 호수를 떠나서 까마귀 폭포 철로, 이게 아마 맞는 길일 거야. 주립공원과 해안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골짜기, 산골짜기라고 써있잖아. 그냥 여기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 건데 모르겠어. 여기서 다른 길이 있나 본데요. 여기를 좀 자세히 찾아봅시다. A few inches later. 자, 제가 저번에는 많이 급해서 거의 2편인가 3편이지 않아요? 극 초반에 내가 여기를 밧줄을 내려간 적이 있는데 저 밑에를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저기지 않을까 싶어요.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장소가. 저기를 가볼게요. 내려가자. 산골짜기 분지. 산골짜기가 맞는 것 같아요. 어, 좋아 좋아. 그래서 가보자. 자, 일단 여기에서 지도를 한번 그리고. 어! 여깄다! 블릭 인렉 지역 들어가기. 아, 나 여기가 막다른 곳인 줄 알았는데 맵이 바뀌는 장소네 아예? 오, 참고로 블릭 인렉이란 맵이 안 나왔을 당시에는 저기가 나무 기둥 같은 걸로 막혀있었어요. 그 저는 몰랐죠. 이게 패치가 돼서 추가가 된 거라서. 저는 패치 이전에 플레이한 사람이라. 아, 드디어 찾나봐요. 골짜기 끝 정상. 오, 오 예스 베이비. 여기서 한번 그리자. 어, 저기있다. 저기에 창고에 비밀번호가 적혀있을 거야. 이게 뭐 송전탑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냥 전망대네. 어? 여기 딱 봐도 지금 여기에 로프 100% 있거든요? 적막한 감시대. 이 로프는 좀 나중에 가져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뒤져보자. 로프 나올걸? 응, 안 나와? 자, 쪽지 나와라. 와, 뭐, 와. 와, 뭐야? 나 이런데 처음 봐. 근데 손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뭔가 엄청난 곳인데 손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맞아, 지금까지 본 건물 중에서 가장 현대적이네요, 진짜. 뭐가 없는데? 쪽지도 없어. 설마 여기 오로라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컴퓨터가 켜지면은 비밀번호 확인할 수 있다거나 막 그런 건 아니겠죠? 매우 화가 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말고도 다른 곳이 있으니까 조금 더 둘러봅시다. 저쪽에 뭐가 있어요, 지금. 저쪽이 밧줄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네요. 밧줄을 먹으면 저기에다가 설치를 하면 될 것 같고. 저기가 우리가 가야 되는 곳 아닐까? 여기는 그냥 전망대일 뿐이고. 송신탑은 날씨 전송용입니다. 하지만 절반은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습니다. 아, 여기 맞네. 송신탑 전망대가 아니라. 야, 전망대 다시 올라가야 돼. 아! 나 지도 작성 안 했어. 야, 이스 바라스!
안녕하세요. 똥멍청이 플레임, 똥멍청이 TV입니다. 우와! 와! 넓어지는 거 싫어하냐? 아, 어마어마하구만. 바람에 좀 많이 불지만, 이 정도로는 저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을. 아, 역풍. 아. 왜 이렇게 길이 막혀있네요. 돌아서 오는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맵 디자인은 덜렁다크가 참 기가 막히게 잘했어. 뭔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사람의 탐구심을 자극하는 그런 뭔가가 있다니까. 다 왔다. 다 왔어. 이 건물이 본편인 것 같은데, 일단 탑을 먼저 볼게요, 여러분. 탑 밑에 보급품 상자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로프가 있고. 레이테어. 아무것도 없네. 무야호! 무야호! 아, 지도 그리자고. 우와! 딱 정중앙에. 어마어마하구만. 좋아요, 들어가 봅시다. 와. 라디오 관제 건물. 나 덜렁다크 하면서 이런 건물 자체를 처음 봐. 굉장히 흥분되는군요. 어! 쪽지다. 커뮤니케이션 보고서. 읽어볼까? 철수 요청. 사방이 늑대다. 들판에서부터 해안까지 우리를 쫓아왔다. 놈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 식량이 떨어졌다. 12번 타워 아래 작업장에 남아있는 보급품이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다. 보안문 통과 암호는 154다. 서둘러라. 12번 구역 타워는 작동하지 않는다. 자동 중계 원격 서비스 늑대 조심. 파트너 전문가 81926. 드디어 알아냈군요. 이제 밧줄만 챙겨서 나가면 됩니다. A few moments later. 밧줄이 없어요! 다 뗐네? 근데 엄청 돌아서 가야 되는 건가? 아씨, 비밀번호를 알아낸 건 좋은데. 아, 진짜 없어? 돌아가자. 어차피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초소로 돌아갈게요. 밧줄은 어디서? 혹시 고인물 분들 중에 이 주변에 밧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알고 계시다면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저 지금 밧줄 못 찾겠거든요? 밧줄 위치만 알려줘요. 초소 문 옆에 있다고? 아, 왜 그걸 못 봤지? 문 옆에 밧줄이 있다고? 거짓말이기만 해봐라. 뽀뽀해줘야지. 뽀뽀해줘야지. 문 옆에? 그니까 이 옆에? 여기 본 적이 없... 이걸 안 봐서. 와...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있는데 이걸 못 봤네. 아니 보통 나는 이때까지 밧줄을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상자에서 얻거나로만 얻었기 때문에 저렇게 걸려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기 뭐 해야 되나요? 바로 통화를 만들러 가야죠. 비밀번호 다 알아냈고 밧줄을 연결하러 가봅시다. 밧줄 내놔. 여기서 밧줄을 설치하고 내려가도록 합시다. 끼는 게 낫겠지? 와, 내려올 때는 속도가 빨라서 몰랐는데 높이가 엄청나네요. 안녕, 내가 돌아왔어. 오늘이야말로 결판을 낼 때구나. 아니 근데 총알 만들러 가려면은 길을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너무 비효율적인데? 길을 나중에 문을 열면은 따로 만들 수 있는 건가?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개오바야. 쇼컷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오. 드디어 도착했어요. 자, 비밀번호. Nope. 뭐야? 왜 안 켜져?